울광동자자 수대원통이요. 제3회는 저 바퀴벌레인가 뭔벌레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몸 바꾸면 이제 불법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중대든지 하겠구만. 옛날 것이 이제 한성 티반선사도 잡벌레가 되었잖아요. 에? 잡벌레 어르신 내가 대단하셨구나 하고. 올광동자나 운수동자처럼 그 그런 동자요. 어린애가 동자가 아니라 법문 가운데 부처님은 어른이라면 보살들은 이제 동자와 같다 해서 천재동자, 무수동자, 뭐 보현동자 하듯이 세 번째는 월광동자가 수대원통을 얻은 거요.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동진의 덕을 표시한 거예요. 동자란 말은 동진의 덕. 동진의 덕을 표시함. 이 동자는 동진이란 말이 나오죠. 순수한 것, 순수 이성. 동자란 말은 동진의 덕을 표시한 말이요. 옛날은 입춘 때 글씨 쓰는 것도 어린애들한테 글씨 쓰도록 하잖아요. 이제 이제 한 10살 이내짜리. 가들 글씨 잘못 써도 순수하니까 그게 벽사가 된다거든. 어린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어린애는 호랑이도 물어가지 않고 독한 벌레가 쏘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까지 나왔죠. 진짜로 그러는가? 호랑이가 어린애는 안 물어가는지 모르지. 도가 높은 동심과 같은 동자와 같은 도인들은 호랑이가 못 물어가겠죠. 독충도 못 쏘고. 울광동자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알아들. 문수보살을 칠불조사라고 해도 문수동자라고 했죠. 부처님을 가리키는 조사. 공자보고 유동보살이라고도 하고 정광동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생들은 공자를 낮추어서 말한다고 하지만 낮춘 말이 아니요. 공자가 유동보살, 정광동자가 된단 말은 상당히 불교식으로 보면은 높여서 하는 말이요. 정광동자 또는 유동보살. 불교에서 공자를 이렇게 말하죠. 정광동자라 하기도 하고 유동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내가 기억을 하니 옛날 항하 모래 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이 수천불이라. 부처님 이름이 수천이요. 물수자 같은 거 하늘천자 같은 거 불명 가운데 많이 나오죠. 날일자, 다룰자 같은 거, 별성자 같은 거. 모든 보살을 가리키사. 수천불이기 때문에 보살에게 수관을 많이 가리켜요. 수관을 닦아 익혀서 들어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수천 부처님은 수대를 징득해가지고
성천에까지 사무치는 거죠. 마음자리는 성천이라고 하지요. 성천이나 수천이나 뭐 불교에 성천이란 말 하지요. 수천을 바꿔서 수천이 바로 성천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산마지에 들게 하되 몸 가운데 무르 성질이 하나도 박탈당함이 없어서 몸속에 물이 온전히 다 있단 말이죠. 물속에도 몸속에도. 그래서 처음 체타로 붙어서 콧물과 침 그것도 다 물의 성질이요. 사람 몸속에 콧물 또는 침 그런 것으로 붙어서 이와 같이 진액 정혈과 대소변리에 대소변리에 변리까지 다하여 대소변리라서는 대변 소변입니다. 이 자는 대변 소변을 그냥 이 자를 더 붙여가지고 변리라고도 해요. 소변을 보고 나면 마음이 좋잖아요. 소변 참으면 병들잖아요. 대변도 그렇고 대변 참 대변을 오래오래 참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짜고 나면 굉장히 좋거든. 대변도 말아올 때 짜고 나면 좋고 소변도 말아올 때 오줌 나오려고 할 때 짜고 나면 좋다 해서 대변, 소변. 편자인데 대편, 소편이라고 해야 할 건데 발음을 그냥 대변, 소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옛날은 변소를 해오시라고 그러죠. 해오시란 말은 대변하고 소변을 하니까. 이자랑은 편리하다고 할 때 이자를 하지요. 원칙은 대편리, 소편리인데 발음이 변해가지고 변으로 되었죠. 대변, 소변에까지 진액이란 말은 몸속에 그 땀 같은 게 다 진액 아니요? 눈물도 다 진액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래오래 울고 나서 눈물이 많이 흘리면은 진기가 빠져가지고 사람 건강에 덜 좋지 않아요? 진액이 와죠. 정혈이라서는 사람은 정수 또는 혈은 피고 정은 백색이고 혈은 적색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쳐가지고 어혈 같은 것 또는 안 좋은 피가 뭉칠 때는 피빛깔이 검기도 하죠. 검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 피의 빛깔은 제일 좋은 것은 적색이나 홍색이나 홍색이 더 좋지. 홍색이 더 좋은 거라요. 만약에 흑색으로 변한다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달달이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저 동의보감에 밝힌 걸로 보면은 달달이 여자에게 나오는 것도 흑색 나오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적색이나 홍색이 좋은 거죠. 몸에 선보가는 무르 성질이 몸에 돌선자요. 몸 가운데 돌아서 친진대사 가고 혈액순환 되는 거 순환한 것이 선복이라요. 무르 성질이 일동, 일동이란 말은 동이라는 것을 일동이란 말이죠. 그걸 관하며 저옥의 볼관자를 거기까지 해요. 모두 다 동일한 것으로 일동 기립할 때는 여러 사람을 다 일동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동은 동일한 거예요. 일동이나 동일이나 같은 말로 쓴 겁니다. 그걸 관하며 물과 몸 가운데 애를 보되 물은 저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모두
물과 자기 몸속에 있는 물, 그런 걸다 보되 세계의 부당왕찰인 모든 향수회와 더불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거늘. 없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그렇게 관해요. 세계 밖에 부당왕찰은 그전에 저 무슨 체인가 했었죠. 좀 커다 말았죠. 세계 알립도. 예? 세계 알립도는 좀 커다가 말하는데 향수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 이렇게 높이 돛대같이 솟아 오른 그게 이제 부당왕찰이요. 화엄경 20중 화장세계가 부당왕찰에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에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죠? 부당왕찰이라고 저 연꽃대 같이, 예? 연꽃대 같이 향수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향수에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려면 이런 것이 이렇게 쭉서 있다면 이게 이제 부당왕찰이다. 단기 같이 높이 서 있어요. 왕자를 그냥 넣은 거지요. 그러면 향수회를 중심해서 이렇게 높이 육지는 물보다 높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계들이 많이 있어요. 한없이 동주, 서주, 남주, 북주, 뭐 천상, 인간 모든 세계들이 여기에 이제 수미산 여 수미산 꼭대기라면 뭐 거기도 있고 이 주위에 많은 세계가 있는 것을 부당왕찰이라고 해요. 애향, 종종 애향당이라고 나오죠. 화엄경 화장 세계품에 나왔는데, 타나신 그 화장 세계품 그거 할때그 도표도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응? 화장세계품 했잖아요. 세계 성취품도 했고 거기 보면 종종 애향당 만이라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연꽃같이 연꽃 꽃수술 했자 아니요? 종종 애향당 가지가지 그 연꽃같이 이렇게 연꽃대같이 생긴 거기 이제 세계가 많이 펼쳐져 있어요. 도산같이 안창호 이름은 도산이라고 했죠. 도산 이름을 걸쌔하게 지었죠. 도산 안창호 호가 도산이요. 섬산이니까 이 바다에 산이 높이 솟으면 도산 아니요? 제주도 한라산도 도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높이 솟아 있는 그것이 부당이라, 부당왕이요. 그러니까 부당이라 하기도 하고, 왜 부당이라 했냐면, 향수에 위에 떠 있다고 해가지고 부당이라고 하죠. 옛날 문장들, 그래, 이런 말도 나오죠. 권곤 이랴부라. 하늘과 땅은 낮과 밤에 떠있더라고. 문장들 이태백이 친가 보 당시에 그 부자와 같은 부당왕찰이요. 그러니까 이 향수의 바다에서 붕 떠가지고 배같이 뜬 것은 아니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보기에 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말한 거라요. 그러니까 화장세계 20중이 가장 높이 솟아 있지요. 그래서 그 화장세계 20중 화장세계가 바로 부당왕찰이라요.
장기란 말은 돗대같이 높이 그 철간대같이 서 있다는 뜻이요. 화엄경에 나오죠. 20중 화장세계. 20중 화장세계가 곧 향수의 위에 있는 부당왕찰이라. 권권 이라부처럼. 사실은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 부생이라고 하지요. 부생이 공자망이라. 사람 모두 부생이라고 하잖아요. 부생들이 공연시 스스로 바쁘잖아요. 노태우 보세요. 얼마나 바쁘가지고 돈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골치 아프지 지금. 지금은 이제 얼굴이 많이 변했더만. 부생이 공자망이요. 괜히 쓸데없이 너무 허욕을 부리고. 부생들은 우리 사람들을, 중생들을 부생이라고 해요. 부생이 속절없이 스스로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 부자와 같은 거요. 세계 밖에 부당왕찰인 모든 향수에와 더불어, 이게 향수에 이렇게 세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향수에를 말하죠. 수대니까. 향수에와 더불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보라고 하시거늘. 내가 그때 처음에 이 관을 이루어서, 이 관이란 말은 수관이요. 이제 여기 올광동자는 수관을 배웠죠. 물을 관해요. 이 세계가 다 물로 되었다고. 천일생수 가지요. 이 역하게 제일 먼저 하늘이 먼저 물을 내야죠. 물이 더 육지보다 많지 않아요? 물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요. 그래서 세계 어떤 학자들은 세계가 맨 처음에 물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수로 관해요. 모든 것이 다 물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물 외에 다른 지, 화, 풍 같은 것도 전부 다 물로 그냥 관해버려요, 전부. 다만 그 물만 보고 몸이 없음을 얻지 못했더니. 물은 이제 수관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몸은 있다 이거요. 몸이 없어진 그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단 말이에요. 수관을 지극히 이제 하면은 몸도 그냥 물되어버려요. 어? 몸도 물되고 지리산 같은 것도 다 물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야 수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엄경을 산중에서 몇 년간을 읽었다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에 나뭇가지나 도루에나 산천 초목이 전부 다 안한 존재로 보이더라고. 능엄경에 보면 안한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고 안한아사대, 안한이 백불은 어디 처음에 초권, 2권, 3권 같은 데 보면 안한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능엄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산천 초목이나 모두 다 나뭇가지나 저 돌멩이 같은 데도 보는 것이 전부 다 안한으로 다 보이더라고. 대단히 그 공부를 잘했죠. 어떤 사람은 주역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말이에요. 팔교가 하늘에 이렇게 딱딱 보이더란 거예요. 하늘에도 보이고 땅에도 보이고 이 공간에도 팔교가 다 보여요. 그렇게까지 정신이 집중되어야 뭔가 좀 통하는 것이 되지요. 거기에 그냥 정신이 골똘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글로 보여요. 돈 박힌 사람은 다 돈으로 보이고 도밝힌 사람은 다 도로 보이고, 차 운전수 한 사람은 사람 하나 올라오면 320원짜리로 딱딱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700원짜리로 보든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봐요. 또 큰 대재벌가는 다 돈으로 봐요. 이건 빌딩도 돈이고, 땅덩어리도 돈이고, 모래도 돈이고, 흙도 돌이고, 돈이고, 돌도 돈이고, 물도 돈이고, 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재벌가 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몸이 이제 수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몸이 없는 것을 이루지 못했더니 비구가 결정을 당하여 이제 비구가 되어가지고 실중에 안선하더니 올광동자가 과거에 이제 비구로 있을 적에 자기 방 안에서 참선을 하더니 안선이라서 선정에 든 거요. 수관을 닫고 수천 부처님으로 붙어서 수관을 배워가지고 계속 세세생생을 수관을 닦았어요. 그런데 나의 제자가 있어서 창문을 엿봐가지고 방 안을 보니까 오직 청수가 방 안에 두루 있는 것만 보이고 마침내 보는 바가 없어. 다른 것은 전혀 없더라만 자기 스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상자죠. 수관 스님 그 상자가 보니까 자기 스님은 안 보이고 그 방 안에 물만 맑은 물만 있더라 이거요. 이제 몸이 없는 경우 이제 들어갔지요. 이제 몸이 그냥 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자 제자 어린 아해가 동치가 어릴 짓자 무지하여 몰라가지고 이상하니까 자기 스님 방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의 기와짱 기와 돌멩이를 자갈력자 기와왔자 자갈을 취하여 물속에다 던져버려요. 던지니까 물이 출렁하면서 소리가 나죠. 툼벙하고 물을 격동하여 소리를 내고는 힐끗 돌아보고 가버려. 공연식 그런 장난을 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출정한 후에 이 마음 심장 아픈 것을 단박에 느끼는 것이 깨달은 것이 마치 사리불이 유회기를 만난 것 같거나 사리불이란 제자가 유회기를 만나가지고 대단히 욕을 받죠. 유회기란 것은 과거 전생에 사리불하고 원결이 있는 것인데 그게 귀신이 되었어요. 귀신.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강가에 항하 강가에서 정에 들었거든. 공부하다가 정에 들었는데 유회기가 그 강가로 지나가다가 사리불 과거 전생에 원수가 된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리불이 정에 든 것을 보고 말이지 딱으로 넷째 갈겠어. 그냥 뺨을 찾는가 한 대를 되게 치고는 가버렸어요. 그때 사리불이 정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잠 든 것처럼 몰랐지 이제 그때는. 몰랐다가 사리불이 깨나고 보니까 어떻게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죽겠는지 말이죠. 부처님한테 그 사실을 고해서 제가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말이지 정을 성취해서 제가 물가에서 정에 들었는데 뭐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정해서 이제 자기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다행히 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만치 살아남았고 그렇게 아픈 정도만 되었지 만약에 정에 안 들었으면 네 몸은 아주 참 두파작 7분이라 어? 거기에 나오죠. 파량경에 파량경인가 저 법화경 제일 끝머리인가 파량경에 요 말 나오죠. 두파작 7분이라 머리가 쪼개서 일곱 조각이 된다. 산산 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래도 정에 들어서 정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 유해기한테 그게 과거 전생부터 너한테 큰 원수가 맺힌 귀신인데 그놈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대력 귀신이다. 힘이 센 귀신인데 그것이 힘껏 갈겠으니 그래도 네가 그마치 머리 아픈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광동자가 자기가 수관을 하면서 그 수관 비구로 있을 때방 안에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꼬마 상자가 돌을 던지고 갔는데 나중에 정에서 나오니까 자기 배가 아파서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뱃속에 지금 돌멩이가 들었으니까 아플 뺏기. 그래서 아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지금의 내가 이미 아라한 도를 얻어서 올광동자가 지금 말한 거죠, 지금. 올광동자가 아라한의 도를 성취해가지고 병년을 오래 떠났거늘 아라한만 되어도 친병을 떠나잖아요. 몸에 병나는 것을. 친선도 그렇죠. 친선도 춥고 덥고 병 같은 기갈 같은 거다 한석 기갈을 떠나지요. 초선정은 아니라도 이선정만 되어도 떠나지 않아요. 고수를. 초선에는 근심 걱정 떠나고 이선정에는 병고를 떠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선도 도가 높으면은 이런 것을 다 떠나잖아요. 한석 기간. 정에 들면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한석 신선도 한석 기간을 벗어나. 오랫동안 병의 인연을 떠났는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문득 마음이 아픔이 생기느냐? 장차 퇴실함이 없는가 했더니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아픈 고통이 없어야 할 건데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으니 내가 공부가 잘못돼가지고 퇴실한 게 아니냐? 퇴실한 것은 퇴타해가지고 그 공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상실하는 거죠. 공부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도 다행히 그거 이제 어린애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다행이지. 그때 동자가 문득 와서 내 앞에 와가지고 문득 첩자요.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거나 이제 자기 스님이 아픈다고 아파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어린애가 말을 해요. 스님 계시는 방에 물이 가득 찼길래 돌을 던지고 갔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 하니라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곧 동자에게 말하기를 일러 말하되 내가 다시 물을 보거든 내가 있는 방에 이제 또 다시 물이 보이거든 가히 곧 문을 열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기와장을 주워내라 말 제거하라. 아까 던졌는 돌멩이를 다 밖으로 건져내라 이거요. 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가 보니 자. 예? 자기는 못하고 이제 수관을 해서 이제 물이 될때그 속에 들어가서 주워내란 그거지요. 응? 동자가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에 들어간 때 다시 이제 물이 보이니 그거 이제 그 수관 비구가 방 안에 이제 공부할 때 물이 다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맑은 물이 보이니까 거기 개화장이 완연하거라. 자기가 던졌던 그 개화가 돌멩이가 그대로 있다 이거요. 동자가 보니까 그래서 동자가 문을 열고 제거해 냈단 말이죠. 돌을 주워낸 거죠. 내가 그 뒤에 이제 출정한 다음에는 몸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 아파요. 돌멩이 주워내니까. 그거 참 이상하죠. 부사이죠. 신비죠. 몸이 물로 화하니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물로 화해버려. 그것 봐서는 일체 유심조고
지수가 푼 공전식이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산해자재 통왕 열애께 이르러 산해도 내나 바다 아니오. 산과 바다. 부처 이름이 산해자재 통왕이요. 그 부처님 때 이제 이르러서 그때까지 수행을 해서 자꾸 몸을 바꾸고 다시 수행하고 해가지고 비로소 몸이 없음을 얻어서 이제는 이제 몸이 텅텅 비어버렸어. 비어가지고 오온이 개공이죠. 시방 세계의 모든 향수회와 더불어 성이 진공에 합하여 둘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시방 세계 이 시방 공간에 가득 찬 물과 동화가 되어버렸어. 그냥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서 진공에 합했단 말이야. 진공자는 본래 마음자라뇨? 본래 마음자에서 물도 되고 불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렇잖아요. 진공에 합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열애께서 지금 열애란 말은 서가 열애께 말이죠. 동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서 동진 보살이죠. 월광 동자 보살의 모임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보살의 자격으로서 보살의 지위에 같이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참여할 예자요. 미리 예자가.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나는 서 수성이 일미로 유통함을, 유통함으로써 무루성질은 한 맛으로 유통한단 말이에요. 유통이란 말은 세계 밖에 모든 그런 바다와 또는 몸 안에 그 물과 둘이 아닌 그죠 선호가 유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얻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생법인을 얻어서 보리를 원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월광동자는 수대원통.